하나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.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? 자, 오늘 스트레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에 두통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두통을 없앨 수 있을까? 그러한 스트레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자, 항상 이 머리는 이 목을 통과해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항상 이 목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시면 두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근데 처음부터 손을 대면 찰 수 있으니까 먼저 손을 한번 비벼보겠습니다. 자, 열이 날 때까지 한번 비벼보시고, 자, 손 등도 한번 비벼주시고요. 그러면은 따뜻해지죠? 이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목을 때를 밀듯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혈액이 잘 통합니다. 골고루 이렇게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목 밑에 있는 이 어깨 있습니다. 이 어깨 뒤쪽으로 가보면 승모근이 한 데가 있어요. 이 승모근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. 옆으로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승모근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요. 자, 이러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삼각근 있죠? 삼각근, 어깨.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, 자, 반대쪽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자, 목을 마사지 했고, 그 다음에 승모근 한 10회 정도, 그리고 어깨에 있는 삼각근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마사지 해 주시면은 이 목에 있는 이 혈액을 잘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게요. 머리를 숙여서, 자, 이렇게 전에 우리 목 스트레칭 했죠? 그 중에 이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한 5회 정도 가고요. 자, 가운데로 와서 뒤로 젖혀서, 자, 너무 무리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어떤 분은 너무 젖혀서 하니까 목이 오히려 스트레칭 하다가 삐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 목에 맞게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뒤로 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머리 두통이 있을 때 요 세 가지를 해주시면요, 우리의 훨씬 두통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해보았습니다.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. 자, 목을 마사지 하는 거, 골고루 때를 밀듯이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목 옆에 승모근 있죠? 요 승모근을 쓰다듬어 주시고요. 자, 여기 승모근을 10회 정도. 그리고 밑으로 8. 자,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 어머님이 머리가 아플 때 항상 어깨를 주물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승모근까지 주물르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팔도 이렇게 같이 주물러 주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머리에 아픈 것이 시원해지고 그런 게 없어집니다. 뒤쪽도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주시면 목에 두통이 있을 때 훨씬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두통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함으로 머리를 맑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